네, 편의점에 두 남성이 들어옵니다. 곧바로 계산대로 향하는데요. 그런데 무슨 일인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직원 얼굴에 대뜸 주먹을 날렸습니다. 아, 왜 때려? 직원은 그대로 쓰러졌고요. 두 남성은 도망쳐버립니다.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 의식을 잃고 한참이나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합니다. 다행히 정신을 차려서 어렵게 신고는 했지만요.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데 저 남성들이 직원을 난데없이 공격한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. 도대체 왜? 신분증 때문이었습니다. 담배 달라는 남성들에게요. 신분증 보여주세요 한마디 했을 뿐인데 주먹이 날아들었던 겁니다. 두 남성은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. 경찰은 두 남성의 얼굴이 찍힌 영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해서 수배에 나섰습니다.